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는 죽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또 군대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숨 돌린 틈도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세도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평소 요단강은 물이 깊지 않지만 지금은 추수 때를 앞두고 있어 강둑에까지 물이 차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위치한 홀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장정들만 있으면 그나마 해볼 텐데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마신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또 가데스바냐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로 억지로라도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종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가나안 입성에 먼저 앞장서는 지파들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조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은 순종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한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청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청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네이다.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갔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